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저로서는 가장 헷갈렸던 부분,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했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제 어디 있어요? 네,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어떻게 떠안아 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줬으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제 완전 의롭다 하심이란 말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죠. 그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로운 사람이 근데 우리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속에 안 의로운 게참 너무 많아. 아직도. 그렇죠. 자,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또 보면, 자,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어떻게 해요? 되었다. 다 됐다, 우리는. 자, 또 에베소서. 너희가 은혜로 뭐라고? 구원을 얻었다.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누구든지 내 말을 믿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다이 과거형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자,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일으키사 우리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뭐예요? 앉히셨으니 우리는 하늘에 앉은 자가 그래서 이 말대로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늘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자가 되었고. 근데 현실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적으로 안 그렇잖아. 우리는 여기 속초에 앉아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참 자꾸 흔들려요. 아시겠죠? 자, 왜 흔들리느냐? 성경을 보면 여기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어떻게? 구속을? 이게 구속이라는 게 구원과 같은 말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구원을 기다리느니라. 자, 헷갈려요, 헷갈려. 자, 이거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 없어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뭐 한다? 기다린다. 뭐 벌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며? 벌써 의롭게 되었다며? 그럼 그 말을 한 바울이 또 뭐예요? 우리는 의롭게 되는 그 소망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대. 우리 몸을 몸의 구속도 기다리고 있대.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알아야 돼. 이거를 이 차이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이런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 3장 보면, 창세기 3장을 보면 이제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에게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한 거는 안 보여요. 아시겠죠?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양 가죽 옷을 툭 해입혀요. 그건 뭐예요? 양 가죽 옷을 해입힌다. 의롭게 하셨다는 말이야. 그 가죽 옷은 양의 가죽입니다. 그 양은 누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 죄짐 아담과 이브를 위하여 죽었어. 그 죄 때문에 양 예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양이 죽었어. 그래서 그 옷을, 가죽 옷을 입혔다. 면, 그거는, 그래 놓고, 가죽 옷을 턱 입혀 놓고, 도대체 제가 이해하지, 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합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야 사람이 누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하나님 중
왜 이게 하나님 중이라고 그랬냐면 이제 하나님은 삼위,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삼위의 하나님.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복수로 나왔다가 단수로 나왔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 설명은 별로 여러분한테 실질적인 유익은 없지, 없어서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말은 좀 쉽게 줄여버리고, 이 인간들이 이제 뭐처럼 되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 거 맞아요? 그럼 보니까 뭐 아무리 창세기 3장 아무리 훑어봐도 죄를 지어서 잘못했다고 회개한 흔적은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거 아담과 이브가 이거 진짜 구원받은 거 맞냐? 그런 논란까지 있습니다. 자, 결국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아요. 뭐를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자, 그래 놓고는 또 뭐예요?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이 깨끗하게 풀어버려야 돼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로마서 7장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어떻게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지금 사도 바울 내 속, 내 몸 안에, 내 육신에 뭐가 없다?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나는 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선한 것이 없다. 내 육신을 가만 보면 전부 이게 뭐밖에 없는 것 같아? 다 욕심, 이기심,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이것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솔직해졌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이제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고 나는 천국에 가게 되었구나를 알고나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자기를 딱 보면 어떻게 보여요? 나처럼 완벽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 정도로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야, 이렇게 나 정도로 이렇게 거룩해야만 하늘나라로 간다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그렇게 자기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보니까 뭐예요? 위선, 하나님에 대한 뭐요? 두려움, 그 다음에
상대방을 뭐요? 정죄하면 정죄, 욕심 이런 것밖에 없어. 뭐를 차리고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정신 차렸다는 말은 누가 오셨다는 말입니까? 아,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탁 와서 바울에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바울아, 너 자신을 잘 살펴봐라. 너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대답인데? 그렇죠. 진짜 선한 것은, 조건적 사랑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기심이요, 욕심이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내 말 안 들으면 뭐요? 화내고 미워하고, 이게 다 이기심 욕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조건적 사랑의 그 선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자기 속에 뭐요? 자기 이 육신에 자기 육신에 전부 조건적인 밖에, 그 밖에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전자를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누가 유전자를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성령을 받고 자기를 다 관찰을 해보니까 자기는 철저히 조건적인 것이 자기 몸에 뭐요? 배어 있는 거야.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미국 가서 정말 정말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애들이, 여자애들이 뱀을 가지고 놀더라고. 근데 여러분이 들으면 기가 차, 그렇죠? 왜? 여러분들에게는, 한국 여성들에게는 뱀을 무서워하는, 뱀에 대한 두려움이 몸에 뭐예요? 배어 있어요. 몸에 배어 있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세포에 배어 있는 거지. 그 두려움, 뱀에 대한 두려움이 내 세포 속에 배어 있다는 거지. 세포 속에 배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딸들도 뱀을 무서워해요. 여러분의 할머니도 무서워하고. 그런데 여러분도 뱀을 무서워했는데, 지금도 무섭고. 그런데 뱀한테 물려본 일 있어요? 없어. 이유 없어. 무엇 때문에 내가 뱀이 무서운지 모르겠어.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뭐요? 타고난 두려움. 설명할 수가 없어. 뱀이 왜 무서운데? 뱀은 뭐, 찍만 해. 그런 우리의 육신에는 다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그 정말 두려움, 분노, 증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증오심도 배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뱀을, 특히 여자분들이 뱀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시어머니도 무서워해. 시어머니가 아직 없는데도. 맞아요, 맞아요. 결혼 안 했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시어머니 그럼 무조건 뭐요? 싫어. 그 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몸에 배어 있다. 아시겠죠? 네. 브라질 가보세요. 브라질 여자들은 시어머니 하나도 안 무서워해.
브라질에는 사위들이 장모를 무서워해.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브라질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 브라질이 그 천주교가 거의 국교다시피 약간 다 천주교였어. 요즘은 이제 기독교도 개신교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근데 천주교는 뭐예요? 일단 결혼하면 이혼 못해요. 만약 남자가 여자를 버렸다 이혼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혼 못해 하면 그 남자는 왕따 당하기 때문에 한번 결혼 딱 하면 여자한테 남자 딱 잡혀버리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아는 장모가 사위를 마음대로 그냥 부려먹어. 그러니까 사위들이 장모를 질겁을 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 죄는 결국 유전한다. 예를 들어서 뭐 두려움도 유전하고 증오심도 유전할 수 있다. 이기심도 유전한다. 그 제가 병아리 얘기했죠, 그렇죠? 병아리에서 딱 부화돼서 이틀 3일밖에 안 된 것들이 무슨 큰 거 하나 물면 무조건 토끼예요. 아마 자기들도 왜 토끼인지 모를 거야. 그러면 작은 거 물은 놈이 뭐예요? 그 큰 거 뺏어 먹으려고 따라간다고요. 그 욕심도 그 뺏어 먹고 싶은 욕심도 몸에 밴 거야. 그래서 우리도 욕심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몸에 배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것이 결국은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심과 욕심은 결국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조건적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기심이 생기겠어요? 욕심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왜? 무조건 사랑하니까. 그게 정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끼리 보면 정상이라도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보면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다 비정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예수님을 만나서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자기 속에 뭐예요? 이게 완전히 이기심, 욕심, 분노, 증오, 두려움.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드디어 자기 유전자는 그걸로 이미 물들어 있어. 몸에 뱉버렸어. 그런데 자기 마음속으로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온 거야. 예수님을 딱 보면 그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절대로 하지 않았던 갈등을 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왔고 이 유전자에는 뭐가 배어 있어? 조건적 사랑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들을 쭉 읽어보면 그 갈등이 눈에 띕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그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이제 갈라디아 교회죠. 그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열심히 가르쳤어.
근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아, 할례를 해야 된대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대네. 그래도 안식일 토요일은 지켜야 된대네. 이래가지고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열받았습니다. 그죠?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여러분. 여러분, 이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자기가 오래간만에 사도, 갈라디아 교회에 갔더니, 아, 그 교원들 중에, 그 유대인들 말 듣고 뭐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 있어, 세상에. 우리 열받아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응? 열받아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은 자기, 물건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것까지 얘기합니다. 얼마나 열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조건적 사랑, 그 십자가를 배우고 너무너무 좋아한 거야. 그 유전자가 활짝 켜져 있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활짝 켜진 그 교회에 와가지고 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거야. 이 할례를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명국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무조건적 사랑을 나한테 이렇게 배워놓고 어떻게 조건적으로 돌아가느냐.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열받은 거지. 자, 이제 그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요?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전적으로 뭐가 있다? 악한 것이다. 그 악은 뭐예요? 조건적 생각이요. 자, 아노니. 원함은 내 마음에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뭐라. 자, 내가 원하는 바. 나는 내 마음으로는 원한다. 어떤 사람이기를 원해? 예수님처럼 무조건적 사랑을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꽉 차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봐도 뭐예요? 좀 열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에요. 근데 내 몸에 뭐가 배어 있어?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니까 나 열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열받는 것은 조건적이 아니냐. 나는 그 원수라도 뭐예요? 그런 유대인들까지도 사랑하라는 무조건적 사랑의 가르침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교인들을 혼동시키니까 뭐예요? 결국 열받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조건적으로 돌아가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무조건적 사랑은 실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원치 아니하는 바 뭐는 악 조건적인 것은 내가 행하는. 갈등.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하다가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아, 나는 참
힘든 사람이구나, 어려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워졌다는 말은 완전해졌다, 하나님처럼 의로워졌다, 하나님처럼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 놓고는 뭐예요? 자기 얘기를 할 때는 뭐예요? 아, 내 몸에는 불의가 가득하다. 자, 여러분, 모순인 것 같죠? 그 요거를 여러분이 잘 해결해야 돼요. 저도 안식일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이거를 해결 못했습니다. 해결 못해서 제가 정말 구원받은, 구원을 완전히 받은 기쁨을 요즘처럼 이렇게 정말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내가 나를 보면 뭐요? 아직도 멀었어. 그래 놓고 또 성경을 보면 뭐예요? 아직도 내 몸의 구속을 뭐요? 기다린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럼 또 아직 안 돼. 구원 못 받았네. 이래가지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앞뒤가 모순입니다. 이 모순을 제가 해결하려고 많은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 교회 목사님들이. 설명 못해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그래서 조사심판 교리란 게 있어. 결국 네가 진짜 이렇게 됐느냐, 그거를 조사해가지고 구원을 결정한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너는 의롭게 되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너는 자, 특히 여기 보시면 특히 여기 보시면 로마서 안에서도 그런 모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 영화롭게 안 됐어. 영화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영화로운 분 아니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는, 왕 같은, 뭐요? 제사장이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아무도 저를,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 저는 그래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절대 아닐진데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냐? 어떻게 이게 분명히 앞뒤가 맞는 말일 거야. 그러나 내가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해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가 분명해. 어느 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거야. 예. 네. 와, 그거를, 여러분, 그걸 기다린 지가 삼십 몇 년이 지났어. 그래서, 자. 그러면서 제가 안식일 교회 35년을 있다가 떠나면서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떠나가지고, 정말 제가 열심히, 내 나름대로, 어떤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것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좀 딱 떨어지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성경에는 나중에 깨닫고 보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야. 아시겠죠?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는 의롭게 되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됐다. 하늘에 앉히셨다. 또 뭐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들을 다 찾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자, 너희가 이런 곳은, 너희가 이런 곳이란 말은 너희 믿는 자들이 도달한 곳은 이 말입니다. 도달한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아, 세상에 나보고 하늘 예루살렘에 도착했대. 그렇죠? 사도 바울이 거짓말 하려고 했나? 자, 그러면, 그래 놓고는 또, 우리는 장래 하늘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을 기다리노라. 이러고 있다고. 도착했다 켜놓고. 이게 문제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야, 지금도 오늘 제가 중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의문과 혼돈으로부터 어떻게? 이제 알았다. 아, 감사하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돼야 진정한 뭐가 있어? 행복이 있어요. 진짜 기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돼야 이제 내가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야. 믿음이 이렇게 확고해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갖다 대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걸 뭐라 그래? 유구무원. 아무 할 말이 없어. 제가 안식일 교인일 때, 예? 마태복음 5장 18절.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배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거 딱 갖다 대면요. 아우. 꼼짝 못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십계명도 뭐예요? 안 변해. 한 개도 없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십계명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날 말고 토요일날 교회 가야지.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대답, 유구무원이. 저도 안식일 교대로 할 때 그거 딱 따지길래 유구무원이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뭐 사람들이 2단이니 3단이 캐도 당신 말이 맞다. 성경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뭐 그게 뭐 바뀌었다느니 뭐 그렇게 얘기하시지는 않겠다. 오케이. 내가 안식일 교인이 되겠다. 정직했죠. 그렇죠?
내가 안식교의 교인이 그렇게 탁 나오니까 안 될 수가 없더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게? 근데 저는 안식교에서 나와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토요일 날 예배 본다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었나 하고는. 왜? 그게 또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난 지금 엉터리야. 그냥 그러고 나가면 됩니까? 야, 이것도 틀렸구나. 이것도 틀렸구나.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가르치는 그 중요한 교리들, 내가 과거에는 철저히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것을 이제 보니까 심각한 문제점들이 보이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 가지를 제가 아주 깊이 연구했습니다. 특히 예언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그게 그거 안식일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공부를 하면, 이야, 이거 기동차다, 이거.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안 될 수가 없어.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 예언서가 막 혼란스러워. 이 결론이 없어, 자기들끼리도. 근데 안식일 교회에서 가르치고 탁 배워. 이야, 이 교회만이 진리를 알고 있구나. 저는 확신에 차서, 온 사람들이 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그 네가 이단으로 가느냐. 공부해봐라. 공부해볼래? 그래서 공부해보겠다는 사람은 다 안 죽으면 됐어. 그런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내가, 아, 그걸로부터도, 어떻게, 그게 아니구나. 라는, 그건 어떻게 결론을 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답을 압니다. 이제 알아도 대답을 못하는 게 이제 비극이지만. 그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해서 너희를 구원하면 그때야말로 너희는 참으로 진짜 마음의 쉼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를 언약하는 거였어. 그 약속하는 거였어. 자, 쉽게, 아주 쉽게. 이렇게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확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옛날에 6.25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젊은 남녀가 결혼했는데 집 살 수 없어. 그래서 그 남편이 결심을 했습니다. 차, 마누라를 한국에 두고 그때는 독일이 아니라 서독이었어. 그때는 서독 동독 나누어졌습니다. 서독 광부로 가서 광부. 정말 그 지난번에 국제시장 영화 봤잖아요. 그 광부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나 수입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광부 생활을 7년만 하면 집 한 채 살 수 있고 사업 자금도 마련할 수 있고 거기서 한 7년만 고생하다 오면 잘 살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서독 광부가 자,
근데 이제 서독 광복하기 전에는 막노동 노가다. 그 새빵 새빵 또 새 올리면 또 나가야 되고 안식이 있어 없어? 안식이 없어. 응. 그래서 이제 신랑이 다 떠나면서 떠나면서 그 자기 아내한테 여보 7년만 고생해. 7년이 지나면 내가 돌아온다고. 돌아와서 뭐 사? 집 사자. 그리고 집 사고 사업자금 마련해 온 거 가지고 가게 다 내고 그러면 우리 마음 푹 놓고 살 수 있어. 그렇게 갔어. 근데 이제 부인은 걱정 아닙니까? 그렇죠? 걱정이에요. 무슨 걱정? 사고 나서 거기서 죽고 안 돌아오면 어쩔 것이냐. 또 혹시 독일 여자하고 바람이 나면 어떨 거냐. 응. 여자들은 그런 걱정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남자는 상상도 안 하고 있는데 괜히 한국에 앉아 혼자 다 그거를 남편은 잘 알아. 자기 아내는 특별히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매일매일 막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편지 썰게. 근데 이제 그 토요일이면 쉬어.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편지를, 만약 편지를 안 쓰면 어떻게 돼? 부인이 또 보다. 불안하고, 이거 뭐 혹시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남편은 토요일마다 편지 꼭 쓰는 거야.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오시면 뭐예요? 어떡하냐. 그래서 매주 토요일을 정해놓고 그날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글을 읽히고 이러면서 선지자들 뭐 꼭 온다, 꼭 온다. 하나님은 뭐 예수를 뭐야? 자기 아들 예수를 꼭 보낸다 하는 글을 다시 뭐예요? 재확인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임시로. 안식을,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주는 날. 즉, 그 날, 토요일, 매주 토요일은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는 날이에요? 7년 후면 뭐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자꾸 7일마다 재확인해주는 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날은 중요한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날을 꼭 지키라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십계명에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래요. 그 지키라 켜요, 안 돼요? 그래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안 흩어지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꼭 보내서 너희들에게 뭐예요? 너희들 진짜 안식하게 하게. 이제 드디어 뭐 구원 걱정 뭐예요? 안 해도 되도록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뭐예요? 이루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마치 뭐처럼 드디어 7년이 지났어. 남편이 뭐예요? 왔어. 일편 담신 마누라밖에 없어. 집 샀다고. 가게 뭐요? 열었다고! 자, 남편이 그래도 계속 편지 써야 됩니까? 더 이상 편지 쓸 일도 없고, 더 이상 토요일마다 내 생각해라 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뭐요? 마누라도 더 이상
편지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남편이 와서 그 약속해. 남편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안식을 남편이 돌아와서 집 사서 안식하고 있다고! 그런데 또 마누라가, 여보, 당신 약속 꼭 지킬 거지? 이래서 하면 그 여자 미쳤지. 그래서 이제 그 편지 뭐요? 남편은 더 이상 편지 쓸 필요도 없고, 여자는 토요일마다 남편의 편지를 읽을 필요도 없어진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이루어지고 그 계명은 이제는 뭐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제가 꽉 제 마음속에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저는 어정쩡한 거 아주 싫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 성질이야, 제가. 왜? 어정쩡하게 이게 뭐 일요일이냐, 뭐, 안식일은 토요일 맞구나. 토요일 안 지켜.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십계명도 뭐예요? 언약의 두 돌판인 줄을 언약인 줄 몰랐어. 아시겠죠? 자, 이제 이 문제도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뭐예요? 일목요연하게 해결하자 이 말이에요. 이건 좀 해결하기 어려웠어.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아, 이거를 해결합시다. 저는 그 뉴질랜드 갔다 온 얘기를 참 많이 써먹는데, 제가 천국도 참 가고 싶은 곳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만큼 가고 싶은 곳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면은 뉴질랜드 남섬에도 또 남쪽이야. 거기는 산들이 아주 웅장한 산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 웅장한 산 그 산 속을 산길 그 트랙이라고 하죠. 거기서 등산하는 걸 트레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트레킹을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 왜? 뭐, 책 보고 이래 보니까, 저는 이제 등산을 좀 좋아하는 편이니까, 오늘도 배낭 메고 저기, 달마봉, 왕복 3시간 갔다 왔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도 안 피곤하잖아요. 예. 참, 자, 보세요. 이게, 저는, 저도 저 자신이 이 나이에 이렇게 돼 있을지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 근데, 그게 뉴질랜드 갔다 온 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우리 동사한테도 옛날에 상당히 오래전 한 10년, 15년 전에 야, 그게 좋대더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언제 그래요, 형님? 그게 그렇게 좋대요? 이제 이러고 뭐 말았는데. 그 동서가 이제 사업을 그동안 잘 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자리가 잡혔어요. 그더니 어느 날 뭐라 그러냐면 형님 그 진짜 그 뉴질랜드 거기에 밀포드 트랙이라 그래요. 그 밀포드 사운드라는 아주 경치가 끝내주는 곳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트레킹 등산을 4박 5일 하는데
맨 끝나는 때가 어디서 끝나냐면 그 밀포드 사운드라는 데서 끝나요. 그래서 이제 밀포드 사운드도 절경이고 그 산도 산길도 그 트레킹도 아주 절경이래. 그래요. 그럼 형님. 근데 그게 상당히 비싸. 우리 경제적 수준으로는 좀 힘들어. 근데 이제, 형님, 그러면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래서 저는, 이야, 대박인데, 예. 근데 이제 그게 12월 말에 가는 건데, 그 얘기를 나눈 것이 5월 말이었어요. 그 일찌감치 이제 예약을 해야 돼. 그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언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뭐 잘 나간다 해도, 잘 나가다가도 뭐 후딱 뒤집어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야, 그 약속을 지켜주면 참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한 일주일 후에 카톡이 탁 온다. 여행사에서 왔어, 카톡이. 뭐라 그러냐면, 이상구님과 이현숙님의 그 밀포드 트랙 여행비 전액이 완납되었습니다. 대박! 그렇죠? 이제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확실해, 안 해? 확실해. 근데 아직 가서 안 가서? 아, 그거야, 아시겠죠? 그거예요. 가는 거 확실해, 안 해? 내 마음은 지금 밀포드에 가 있어, 안 가 있어? 이제 눈 감으면, 거기서 등산하는 생각. 내 마음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대. 그만큼 확실해요, 안 해? 확실하죠. 왜 확실해요? 완납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근데 그게 실은 회개 용어예요. 헬라말. 회개 용어. 여기 회개사. 회개 용어로서 무슨 뜻이냐면, paid off야. 완납됐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뭐요? 십자가에서 완납했대. 박수! 네. 완납했으니, 이제, 예? 이제, 환불 불가? 불가는 아니지만 환불해달라 그런 건 막대한, 예, 막대한 벌금. 환불. 이제 나는 밀포드 간 사람이나 다름 있어 없어?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이제 그 얘기라고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뻥을 쳤지만 그 얘기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 얘기라고 제가 뻥만 쳐놓으면 아니 박사님 성경에 그런 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내가 못 찾으면 그거는 이상구의 뻥일 뿐이야. 아무리 멋있는 뻥이라도 성경 말씀으로 그 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구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됐다. 이제 감은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여러분, 이 감을 잡고 보면 성경이 더 확실히 보이기 시작해요.
그 감을 누가 잡게 만들었어요? 성령이. 내가 그거를 알고 싶어 하니까. 성령이 그런, 우리 동서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먹게 해가지고 완납하고, 아, 이거겠네. 그러면 이것도 그런 것과 같지 않을까 해서 성경에서 찾아보고 시작했어요. 다 찾아보니까, 옛날부터 많이 본 성경절인데도, 그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그 말이 나와. 자,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아직도 경건하지 않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아직도 자기 속에는 뭐요? 자기 육신에는 전부 다 뭐밖에 없어? 조건적인 생각밖에 없어. 하나님 예수를 만나서 마음으로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아, 이게 자꾸 뭐예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기를 하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의 원함은 있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내가 뭐를 해버렸다? 조건적으로 처리해버렸다는 말이 납니다. 참, 그것부터 먼저 보고 가야죠. 내가 원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은,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뭐예요? 그 악. 악은 왜? 내 유전자 배에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뱀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구나. 이 뱀은 이빨 다 뺐어. 그래서 이 뱀이 물어봐야 피도 안 나. 그래도 무서워, 무서워. 왜? 유전자 배에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했죠. 벚꽃 향기만 나면 이제 새끼들은 뭐야, 무서워. 그래서 그 새끼들한테 설명, 이 벚꽃이야, 이거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니까. 얼마나 향기 좋아. 알아도 안 돼. 왜? 이게 몸에 배 있으니까. 그게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육신에는 악만 있다. 이기심과 욕심, 이게 젖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이제 만일 내가 마음으로는 원치 않아, 마음으로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잖아. 나는 원하지 않아. 내가 아니요. 내 육신 속에 거하는 뭐예요? 악죄니라.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느니 그것은 나는 무조건적 사랑을 행하고자 할 때 그 조건적 사랑, 악이 나와 뭐예요? 함께 있어. 그건 어디에 배어 있어? 유전자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솔직해졌단 말이야. 자기 속에 있는 악까지, 아직도 자기가 부족한 것까지 뭐예요? 다 내어 보이는,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내 속 사람, 내 마음은 을 따라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즉 무조건적 사랑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지체들, 내 몸 속에, 내 세포 속에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생각의 법은 무조건적 사랑, 마음의 법이죠. 나를, 내 지체들, 내 세포들, 내 몸을 구성한 세포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뭐요?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것.
그래 놓고, 오, 나는 공허한 비참한 사람이다.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내 몸속에 내 유전자의 죄가 배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으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 나를 이미 구원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제 4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행함이 없어도,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행하는 그런 행함이 없어도,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계속 뭐요? 조건적이야.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행하는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함이 없어도, 무조건적 사랑을 행할 수 없는 그 불경건한 자를 어떻게,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자, 나는 아직도 완전히 경건하게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완전하게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조건적으로 행하는 이런 형편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해? 왜 의롭다 해? 그런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이미 구원, 뭐요? 자기 자녀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렇죠? 그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뭐요?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아. 그래, 내 속에는 아직도 죄가 남아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본인이 뒤집어 쓰고 뭐요? 껴안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나는 완전히 뭐요? 무조건적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겨주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도,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이브를 그 양 가죽 옷을 입혀 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 중에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그래. 의롭다고.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것은 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됐다고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죠. 여겨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그 꼬라지가 형편없어도 이 속에 아직도 뭐예요? 조건적인 것이 디글디글해도 이렇게 아직도 부족한 나이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형편없을지라도 나를 완전하다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면 완전한 걸로 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칭의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쳐주신다. 그렇게 쳐주죠. 그럼 쳐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어떤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 자기가 그 정말 좋아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서 정말 자기의 드림 하우스를 짓고 싶어. 그래가지고 돈을 죽도록 모아가지고 드디어 그 땅을 샀어. 그래 놓고 그 땅을 사놓고 보니까 이제 집은 집 다 지어진 기분이야. 그래서 근데 그 집을 또 지으려면 뭐예요? 또 돈 열심히 더 벌어야 돼. 그런 사람이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여기 내 집이, 내 드림하우스가, 그게 그 집 짓는데, 한 30억이 될 텐데. 집 지어졌다고 여길 수 있어? 그러면 친구가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길 수 없지, 이 자식 뭐예요? 지금 30억을 또 언제 벌어가지고, 근데 이 자식은 공중에 붕 떠가지고, 나는 그 내 30억짜리 드림하우스가 보인다. 이래서 하면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여기에 지금 30억짜리 집이 있다고 여겨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삼성 이재용 씨가 그 땅을 드디어 사가지고, 뭐예요? 30억짜리 집이 이제 보인다. 친구들 보고 뭐예요? 자, 그 집이 지금 지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가능해요, 안 해요? 이재용이가 그러는데 안 질 리가 없지. 그런데 이재용이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예요?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면 의인으로 나는 너 상구를 너를 의인으로 뭐예요? 반드시 만들어준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서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아직도 의인이 아니지만 나는 너를 의인으로 여긴다. 할 때는 너는 의인이 될 수밖에 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만든다니까 내가. 아시죠? 내가 만든다. 하나님이 만들어. 이재용이가 만든다 켜도 믿어주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은 그것은 현실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될 일이에요. 누가 포기만 안 하면 내가 도망가지만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고 지금 의인이라고 의인이 된 것처럼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저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고 뭐요 기다리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죠? 예. 네. 바로 이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기다릴까요? 응? 틀림없이 이미 이제 완납됐다고 믿는 사람이 잘 기다리지. 여러분. 만약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톡으로 여행사에서 완납되었습니다가 왔을 때 할렐루야! 딱 하고 그날부터 저는 뭐 했게? 체력 단련을 시작한 거야. 왜? 가니까! 나는 간다고! 그러고 하는 운동이 재밌겠습니까? 신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운동의 효과가 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동숙 친구가 말이야, 변덕이 심하잖아. 의심하고 하면 운동할 기분 날까요? 괜히 했다가 뭐요? 아, 형님, 미안합니다. 뭐 사정이. 또 동서가, 형님, 거기 가려면 체력 단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월 말쯤에서 제가 형님의 체력을 좀 검증을 해보고, 그때 가서 여행비를 납부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 더러워서. 이거 운동 체력단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면서, 야, 이 정도 해가지고 내가 통과할래나. 그런 교인들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좀 힘든 일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통도 시험도 사단이 주는 시험도 이겨 나가기 위하여 힘 있게 이겨 나가기 위해서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너를 너 지금 부족한 것만 많아. 나 다 알아. 그러나 나에게는 너는 뭐요? 의인이야. 걱정 마. 믿어줘. 아시겠죠? 우리 천국에 시민권 있다고.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천국 문 앞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이 자, 한 줄로 서봐. 자격 심사를 좀 해봐야 되겠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염소는 어떤 사람이게? 네, 염소는 내가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정도 체력 단련을 했으면 밀포드 갈 수 있을까? 그러고 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올 때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뭘로 하고 온 겁니까? 조건적 하나님으로 하고 왔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믿은 적이 없어.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모든 값을 어떻게 치루어 주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러면 나는 지금 번데기에 불과해도 하나님은 나를 뭘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비야. 그래서 여러분, 번데기가 번데기라고 주장하면서 살지 말고 내가 나비로서 살면서 나비의 기쁨을 누리면서 무조건적 사랑을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베푸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고 끝났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 아직도 우리의 유전자에는 조건적 생각, 그 죄가 배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전하다고 의인이라고 여겨 주신다니.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면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면 그것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부족함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것이 결국은 내 유전자에 스며들어서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던 내 유전자를 점차 무조건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서 성령님으로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그 진실을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혹시나 또 악령이 아니라고 할 때 네가 뭘 구원받았냐고 할 때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남은 세상 그 하나님의 여겨주심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계속 감사하면서 열심히 그 믿음으로 체력 단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